6.17과 7.10,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올랐습니다. 강화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달될 거란 우려가 나왔었는데, 전셋값 상승세도 더 가팔라졌습니다. 한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전체 282가구 가운데 전세로 나온 매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최근 들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게 이곳 중개업소의 얘기입니다. 세부담이 좀 갈력이 있죠. 왜냐면 월세로 돌리면은 그만큼 그 세금을 월세로 좀낼 수가 있는데 차라리 반 정도 보증금 받고 반 정도는 월세로 계산해서 달라. 송파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이 아파트 단지 1,356가구 가운데 전세 매물은 6개가 전부입니다. 없잖아요. 쭉 내는 것들. 거의 없잖아요. 전세 어디 있어요? 없죠. 없죠. 다 매매죠. 1.17 이후에 하자본 물건들도 다 나간 거고요.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5주 연속 올랐습니다.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.41%로 지난해 같은 기간 2.17% 하락했던 것과는 반대 양상입니다. 특히 최근엔 강동, 송파 등 강남권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. 6.17과 7.10 등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. 계속되는 전셋값 오름세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좀 공포감을 느끼면서 좀 급하게 매수하려는 친구들도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. 더욱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